만들어서 피자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요. 노란 이렇게 한국 분에 안 생겨요. 이 균이 생기면 술이 어떤 게 발효. 네, 그래서 예, 물을 자 반죽은 제가 이렇게 넘어갑니다. 아, 기분 상당히 좋네. 타이나가 안 할 원래 나신 우리 금정사슴 막걸리 자체가 전통 누룩으로 빚다 보니까 그 전통 누룩으로 빚으면은 아무래도 요구르트 같이 좀 새콤달콤한 그런 오묘한 맛이 나요. 막걸리 좀 걸쭉하면서 새콤달콤한 맛이 나는 것이 특징이죠. 막걸리를 만들어 모습을 봤는데 저희도 집에서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게 너무 장점이고요.